영조는 이제 아들 효장세자를 두었는데 이 효장세자가 장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후사가 없는 채로 상당 기간을 보내했습니다. 사두세자를 낳은 것은 영조 나이 42살이나 되는 해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이때는 이미 손자를 볼 나이였죠, 그 당시로서는. 근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당일로 원자라 칭하게 하고 그리고 앞서 이제 경종이 3살에 세자 책봉이 되면서 가장 빠르게 책봉된 기록을 세웠는데 얘보다 1년 더 앞서서 2살에 세자에 책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가 자라는 걸 보면서도 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하지만 세자의 나이가 이제 한 10살 넘어가면서부터 10서너 살쯤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자기하고는 많이 다른 유형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고 문인적인 느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굉장히 이제 호방하고 무인적 기상이 강한 이런 인물입니다. 이것을 그건 또 그런대로 이제 개성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면 될 건데 영조는 그런 아들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도 힘들었던 게그 아직 5살, 6살밖에 안 됐을 때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역모와 그 건재들이라든가 이런 사건과 무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5살, 6살짜리 아이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도 여러 번 보여주었고요. 실제 이 아들의 나이가 15살이 되니까 대리청정을 시키게 됩니다. 대리청정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더욱더 이제 야단치고 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가끔 칭찬도 합니다만 한번 야단쳤다 그러면 정말 벼락같이 야단을 치고 또 언제 야단을 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이 아버지가 아들은 점차 무서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점점 무서워지는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발소리만 들어도 화들짝화들짝 놀란다거나 굉장히 이제 소심한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 보니까 이미 다 낳는 기간 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너무 편합니다. 그 이후로는 툭하면 병을 핑계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세자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니 아버지 임금의 침선을 살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술안잘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세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인 것이죠. 근데 그런 세자가 어느 순간, 몇 달씩 아버지를 찾아서 인사하지 않는 게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서울과 부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 궁궐 안에서 이웃에 살면서 1년씩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끔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도 아무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 아들이지만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달랑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후사를 생각한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이 되는 뒷날의 정조가 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세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5살 때쯤부터 불러서 이제 영조가 이것저것 물으면 답변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7살, 8살쯤 되다 보니까 각종 이제 사사삼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이 단순하게 이제 알고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같은 굉장히 대단한 총명과 학식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왕에게는 이 세손이야말로 진정 나의 후계자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영조 37년이 된 해에는 이렇게 직접 그 공언을 합니다. 300년 이 조선의 명맥이 오직 세손에게 있다. 세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조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경원의 고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경원이란 이가 이제 별난이 호흡지간에 있다,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면서
사두세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고변을 행한 것이죠. 직접 나경원을 불러서 물으니까 이제 역모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사두세자의 중대한 비행 한 열 가지를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신의 후궁을 갑자기 노해서 칼로 베어 죽여버렸다든가, 이제 비밀리에 이제 관서에 가서 유람하고 왔다라든가, 또는 평양에서 기생들을 데리고 와서 후궁에서 놀았다든가, 뭐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영조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아서 대단히 깜짝 놀라기도 했고 진짜 분노했죠. 그리고 사두세자도 이때쯤 되니까 상황이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매일같이 뜰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서 아무런 답변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아버지가 세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사들로 하여금 그 주변을 에워싸게 하죠. 이보다 앞서서 사도세자를 낳은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서 대궁을 보호하고 성궁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손도 이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조와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분, 즉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제기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세자한테 자결을 명하게 되고 세자가 칼을 들어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세자를 따르던 신하들이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끝에 홍봉안이, 홍봉안은 세자의 장인입니다. 홍봉안이 가서 뒤주를 가져옵니다. 그러자 왕이 뒤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하게 되죠. 8일 후 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름은 사도세자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신하들에게도 다 곡을 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사도세자를 왜 죽였나, 왜 그런 방식으로 죽였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아버지 영조로서는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아들이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른 세손이면 정말 딱이다. 이런 생각을 이미 이제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손으로 이제 후계자를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기엔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세자가 자기 밑에 수와 가까운 사람도 화가 나면 서슴없이 죽여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신하들로서는 당연히 이 세자가 이후에 임금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도대체 어떤 임금이 될지 알 수가 없고 일단 뭐 대단한 폭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따라서 왕과 마찬가지로 신하들도 세자를 교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동의한다라는 생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자를 교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저런 잘못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체를 했는데 왕이 금방 죽어버리고 어린 세손이 왕위를 이었다라고 했을 때 세자가 복귀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세자는 돌아와서 자기를 폐세자시키는데 가담했던 신하들을 그만두겠습니까? 조정에 일대 피바람이 불겠죠. 즉 세자가 죽어 없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세자가 죽어 없어진다? 어떻게? 이거는 죽음을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자쯤 되는 지위에 죽음을 내리려고 한다면, 사약이라도 내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자가 역모를 깨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세자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할 경우에는 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역적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세손한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자식이 역적의 자식이 되어버리면은 정통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뒤주라고 하는 것은 절묘한 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주에 가둬서 죽여라 라고 명했던 것이 아니라 뒤주에 가두어라 라고만 했던 것이죠. 즉 세자에게 이러저런 잘못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적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뒤주에 가두어라 라고 함으로 해서 실제 세자의 목숨을 앗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만 역적이 되는 것은 방지해. 그래서 죽자마자 곧바로 사도세자라는 칭호를 내리고
역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죠.